핵심 수요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추상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최선책을 선택하기 위해 NABC 분석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NABC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 검증 툴로 시작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NABCD 분석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 강의를 맡은 황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ABCD 분석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NABC의 기원인 SRI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RI 인터내셔널의 SRI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의미로 지난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이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끌어온 주역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한다는 아이디어로 출발해 1948년부터 스탠포드 대학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1970년에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엑셀러레이터, 실제로는 인큐베이터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인터내셔널을 더해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SRI 인터내셔널에서는 모든 인큐베이팅 활동에 NABC 가치 제한 형식을 활용하고 NABC의 반복과 수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NABC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 검증 툴로 시작된 것이죠. SRI 인터내셔널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SRI 인터내셔널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사명 아래 미국, 일본 등 세계 19개 지역에서 1,5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R&D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RI 벤처 운영 등을 통해 기술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최대 25만 달러의 현금, 최대 20만 달러의 구글 클라우드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이용권, 기술 이전,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6개월의 업무 공간 사용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RI 인터내셔널은 지원 혜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금 또는 클라우드 이용권 지원은 최대 5%, 기술 지원은 8에서 12.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RI 인터내셔널은 산업, 의학, 교육, 정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R&D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SRI 인터내셔널의 기술로 파생시킨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 마우스, 자율이동 로봇, 원격 수술 로봇, 자연의 음성인식, 인공근육,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등장시켰고 뉘앙스 시리, 인튜이티브 서지컬 등의 기업들을 분사시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SRI 인터내셔널에서는 핵심 수요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독창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최선책을 선택하기 위해 NABC 분석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NABC는 각각 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인데요. Needs는 사용자 또는 마켓 니즈의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단계로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모으거나 인터뷰를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얻어낸 통찰을 바탕으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프로치는 독특한 기술적 접근법을 찾는 단계로 이때 기회를 발견하거나 창출하기도 하고 문제나 니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베니핏은 사용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컴피티션은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독점적 장점이나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으로 NABC를 접하고 나서 NABC에 D를 더해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NABCD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ABCD 분석법의 첫 번째 단계죠. 니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시중의 니즈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 또는 불편은 무엇인가? 최종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들에게 불편함이나 니즈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투자하기에 충분한 시장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접근법이죠. 기술적으로 고객이나 시장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베니핏은 고객의 비용 대비 편익 가치 극대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어프로치 즉 접근법이 고객에 제공하는 베니핏은 무엇인가? 고객이 얻는 베니핏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혜택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서 우리의 제품으로 바꾸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컴피티션은 경쟁사나 대체자보다 우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경쟁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베니핏은 경쟁자의 장단점과 비교해 무엇이 더 나은가? 판매 시 경쟁력은 무엇인가? 특허가 있는가? 노하우 또는 영업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안한 D, 즉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세일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NABC에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세일즈라는 고객의 편익을 전달하는 수익 모델을 포함시켰는데요. 1946년 이후 특히 1977년까지는 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었지만 1980년대와 90년대 이후로는 서비스와 제품이 융합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세일즈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세일즈 항목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직접 유통인가? 간접 유통이냐?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상 가격은? 사업 진행 시 월 평균 매출액과 연 평균 예상 금액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을 검증하기 위해 NABC들을 실습하고 생각하시고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럼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발굴에 대해 내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목표 고객은 누구이며 그들의 성별, 연령, 인구 통계학적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 고객의 불편이나 필요는 무엇이고 그 불편이나 필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목표 고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는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기술, 노하우, 역량은 무엇입니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이를 충족시키는 기술 구현 능력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무엇이죠? 베니핏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이득, 즉 고객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영상을 멈추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컴피티션입니다.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경쟁자의 그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 장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자 대비 진입장벽을 쌓을 수 있는 경쟁 우위요소, 즉 특허, 노하우, 영업망, 독점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세일즈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상 가격은 얼마인가요? 월 평균 매출과 연 매출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아이템 선정 시 검증을 하고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NABCD 분석을 활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기업은 자동차 웰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리스입니다. 여기서 웰리스란 헬스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의 건강관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의미하는데요. 웰리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역이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확장되었죠. 그럼 자동차 웰리스 서비스 기업 웰리스의 NABCD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니즈입니다. 글로벌 웰리스 산업이 지속성장하면서 뷰티, 노화 방지, 개인의 케어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790억 달러에서 2060억 달러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프로치는 뭔가요? 자동차의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를 탑재해서 탑승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정이나 컨디션, 심박 상태 등을 체크하는 기능이죠. 베니핏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장소나 시간 제약 없이 자동차에서 웰리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차에서 병원 예약을 하고 뷰티 건강 제품을 차에서 결제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혜택. 컴피티션, 즉 경쟁 우위 요소는 IT와 협업해서 개인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기술 등이며 의료 뷰티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센싱한 후 개인 맞춤형 웰리스 서비스 연계까지 확장해 경쟁사와 차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린 채널과 세일즈 방법에는 자동차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로 제품을 전달해주고 병원이나 뷰티 브랜드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NABCD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NABCD 분석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NABCD 각각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NABCD에 맞게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해드린 실습 내용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